이제 변호사 하면서 작년에 그 4월 26일인가 주일날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민경욱 의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이 부정선거 무효 소송 하는데 석성현 변호사님하고 우리 박지현 변호사님 몇 분이 만나는데 이 회의를 하고 그날 민경욱 의원을 처음 봤어요. 저도 인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에 그 지방법원에다가 그 투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 이제 사람들이 변경을 못하게 보전 처분 했는데 마침 그날 월요일 날 넣었는데 화요일 날 판사가 그걸 결정을 해주고 수요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이제 투표지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전산 서버,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도 보전 처분 신청했는데 그거는 기각이 됐고 그거는 이제 안 받아줬고 다만 뭐 비례대표 투표지라는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아까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이 선거인 명부 중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의 그 연령대가 명부에 있다는 이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통합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 각 선거구에서 이제 제출받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전부 통합해가지고 전 국민의 이제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투표를 하면 그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거는 결국 선관위원회에서 그 서버 컴퓨터를 만출을 하고 또 바꾸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원본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건 선거의 명부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명부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거가 4.15 선거였고 그거는 초창기부터 우리가 파악한 일이었고 또 초창기에 우리가 파악한 거는 사전선거 그 득표율이 그러니까 전부 민주당이 다 그냥 그것도 우리가 통계를 좀 배우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오차범위가 얼마가 되면 이건 99% 뭐 범위 내에 다 속한다. 이렇게 이제 오차범위, 그렇지만 그 오차범위랑 아주 대개는 적거든요. 적은데 이번 선거도 오차범위가 그냥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니면 지구가 폭발할 확률도 안 되는 그런 범위를 전국적으로 다 초과해가지고 민주당이 다 승리한 그런 결과였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율이 아주 소수점 두째자리 같이 아주 득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건 틀림없이 부정선거라고 이제 다들 확신을 했고 특히 뭐 이렇게 통계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이건 확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정당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분들은 보니까 상당히 학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대학의 저명한 뭐 통계학 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학자가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 좀 양식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야당 국힘당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말에 선동이 되고 그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참여한 것은 인천 연수울 그 민경욱 의원 지역구 그 재검표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 영등포을 박용찬 이제 그 후보 여기에 재검표 과정에 참여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건 왜 투표지가 왜 이리 새 거지? 투표지는 분명히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제 다들 투표를 해가지고 기표를 하고 사람이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고 그걸 전부 꺼내가지고 이제 투표함을 개봉을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전부 접은 걸 펼쳐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분류기라는 기계를 통과를 시키고 또 검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 투표지라는 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종이로서는 말하자면 헌종이가 이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거는 전부 이런 세종이고 전부 아주 다발로 해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각이져가지고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가짜인데 그래도 또 저쪽이 상대방이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고 또 법원에서 대법원 법관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가짜를 이렇게 대규모로 넣었다는 것은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감인감 했는데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짜 말, 왜냐하면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있고 마침 그 민경욱 의원 지역구에 선거 감시 활동을 하시는 어떤 분이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더니 전부 다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용찬 의원 지역 후보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박용찬 후보가 그 MBC 앵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MBC 뉴스라는 KBS 뉴스에서 그 당시 찍은 그 뉴스 기사를 봤더니 거기 있는 투표지하고도 완전히 다른 세종이를 몽땅 다 넣고, 그래도 혹시 다른 변호사님들이 다른 지역구에 청주의 윤곽군 그 지역구에 그 투표지 이제 현장에 보전처분할 때 마침 그 마침 판사님 허락하에서 미리 봉투를 열어 투표지를 받더라고. 그것도 완전히 새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저기 황교안 그 대표님 후보님은 30-40%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유보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저는 10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당장 잡아가도 왜냐면 저도 똑같은 게 들어앉았으니까 100%가 다 바깥치기가 된 거예요. 뭐 이분들은 뭐 요거는 접혔네. 근데 접힌 거는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투표할 때 접은 그런 자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 개표할 때 어떤 그 투표지가 있었는지. 마침 이분이 사실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아주 금식하면서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한 게 이게 남아 있어요. 이분은 자신을 밝히지도 않으시려고 하시거든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라고. 위, 네. 또 한번 펼쳐보시죠. 예, 동영상. 여기 맨 오른쪽에 있고, 다른 건 다 너무 길어요. 오른쪽에 있고. 이게 참, 아무 크게 펼쳐봐 주시죠.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연수 가브리, 그 연수, 인천의 선악체육관이라는 데서 같이 이제 개표자고, 한쪽은 갑, 한쪽은 을인데, 이게 다른 시간짜리라서.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이걸 쭉 넘겨보시면, 이게 실제 이제 개표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표 장면이에요. 이런 투표지거든요. 그 이런 투표지들이 저렇게 새로운 투표지로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완전 거짓말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투표함,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개함하면 투표지를 저기 막, 그, 테이블 위에다 막 쏟아 놓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류기라는 거 통과하고. 이 보세요, 여기. 이 투표지가, 이게 실제 이제, 이걸, 투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아까 그런 그 새로운 투표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멘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민경욱 의원은 너무 많이 접어가지고, 이 분류기가 자꾸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발견한 건 하나도 접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접힌 게. 한번 접은 것도 자국만 이렇게 구부러진 자국이지 두 번 접은 것도 없는 그런 건데 여기는 너무 접어가지고 분류기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비교적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비교적 약간 깨끗한데 어떤 건 완전 신건 나발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날 개표할 때도 현장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게 전국 곳곳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조작한 게 아니라 투표 결과 자체를 사전 당일 다 조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야당이 완전히 승리한, 압승한 선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비율이고 규칙 하나도 없이 결과를 다 그냥 바꿔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연수 갑이 같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보좌관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사진을 줬는데 그 당시 해보니까 현장에 테이블 위에 완전히 새 투표지를 올려놓고 그 저기 작업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한 달을 되면 한 1000장이나 800장 되거든요. 100장씩 묶음으로 그걸 갖다 얹어놓고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니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거 보세요. 여기 이런 투표지들이 이걸 다 이분들이 여기 학교 교사나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일단 접은 걸 다 펼쳐야 돼요. 그래야 다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작업을 몇 시간을 저렇게 한 거예요. 저게 지금 새로 보존된 거는 저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 그냥 다 세트로 해가지고 다 제작해가지고 이 전부 다 이렇게 접는 거고 저거는 뭐 이거는 뭐 설명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다 확인한 거고 이 사진은 이제 우리 대표님 보여주시고 설명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이게 그러면 똑같은 투표지거든요. 연수을 그 민경욱 의원 그 지역구에서 한 그런 개표 장면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그냥 밤새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바꿔치겠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게 좀 부정선거하는 사람이 보수가 들어가지고 뭐가 전산을 통해 작업을 해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대규모 대량의 조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조직적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윤호중 그 거기가 구리시 선거구거든요. 그분 상당히 그 당에서도 요직을 가진 분인데 그분 그러면 거기 지역구에서 이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투표지를 발견해가지고 고발한 사람을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작년에 기사를 이제 최근에 봤는데 5월 19일 날 대검찰청 그 투표지 뭐 지문도 감식하고 여러 개 감식을 해서 포렌식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감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불이 났다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투표지 같은 걸 다 태워먹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민경욱 후보를 수사를 하게 돼요. 그 투표지 6매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고 했는데 그걸 제보한 분을 나중에 자기 신원이 밝혀지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데 5월 30일인가 이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면서 이 사람의 침에서 DNA를 채취를 하더라고요.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 포렌식 센터에서 감정을 하는데 그 후에 그 불에 탄 봉투에서 이 사람의 DNA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5월 19일 날 불에 났는데 30일 날 데려다가 이 사람 DNA하고 불에 탄 봉투에 DNA를 찾았다고 하면서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투표지 봉투를 찢은 절취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하거든요. 법원도 그렇고 증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냐. 저는 이제 우리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정선거가 이게 그러면 소수의 선관위만 개입된 게 아니라 그럼 왜 검찰에서는 그걸 덮어주는 그런 수사를 하지. 이 사람한테 전부 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민경욱 의원이 헛소문을 퍼뜨린 주범이고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가짜 부정선거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거에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실형을 2년 6개월이나 선고를 하고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깎았는데 그 깎으면서 유죄 선고를 한 시점이 6월 30일이에요. 6월 28일 날 연수구 검증이 있었거든요. 검증 결과를 딱 발표를 했는데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날 판결 선고하는데 저는 사실 무죄 선고하려고 가봤는데 그 법원 판사님들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들이니까 상당히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판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속으로 야 이분들이 도대체 뭐냐 증거도 없는 걸 유죄라는 6월 28일 검증 결과가 그런 식으로 덮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더 무탁하게 판결한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한민국은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거 선거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한교안 후보님 이제 대권에 도전하셔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저는 꼭 되리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누가 정직한 분인지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정부 조직적으로 공무원들 또 학자들 그리고 언론들 전부 다 이제 같이 뭐 뭔가 공범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공범 수준의 묵인을 하고 있고 드러난 사실도 덮고 또 더군다나 국가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요즘 점점 생각하는 게 야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기성 언론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제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한명 대표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장서신 리더가 되셔서 국민들을 이제 따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안 바로 잡으면 대통령 선거도 사실 미리 다 짜놓고 하는 선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 어제 그저께 토론회 저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그 룰, 경선 룰, 룰을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아마 이미 내부적으로 뭔가 작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1등 시키고 2등 시키고 여론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작년에부터 본 거거든요. 본 걸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공직이고 우리 세금 내고 아주 가진 세금을 다 짜내가지고 가져가지고 돈은 제멋대로 그냥 나눠 쓰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 부정을 계속 늘 덮고 넘어가면 우리는 미래도 없고 정말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들은 우리 다수가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이 범죄한 사람들은 소수고 덮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아마 결탁해가지고 조금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라고 생각해가지고 묵인을 하고 결탁을 하는데 그건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적어도 한교안 대표님 대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밝히고 나가시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나가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같이 이제 진짜 들고 일어나야지. 근데 오늘 또 박준 변호사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집행정지라고 우리 집회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두 명 이상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서초경찰서장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는 걸 계속 방송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를 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도전을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 집회금지는 위법하다고 했는데, 이제 가처분을 해가지고 위법하다고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이제 판결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임시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를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면 사실은 쟤들 당장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 제가 이런 뭐 동영상 편집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데, 한번 그래도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한 3분도 안 되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번에 이제 증거 보는 절차를 제가 9군데를 가면서 그 처음에는 64대 36 이렇게 전산 조작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증거 보는 절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선거 관리 자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재검표 현장에 제가 뭐 이 편집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투표지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 거거든요. 하나도 자국이 없어요. 판사가 한 장을 가지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해서 자국을 찾으려고 자국이 없는 투표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볼 진짜 이건 가짜거든요. 가짜고 진짜 우리가 아까 그 개표장에서 본 그 투표지는 완전히 갈아치기 돼. 민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숫자를 다 맞춰놓은 걸 이걸 뭐 검증할 수 없는 선거죠. 그리고 분명히 조작이 됐고, 그럼 이 선거는 무효죠. 요 다음에 이제 비교되는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넘어가고 있나요? 이거 보세요. 여기 표지가 전부 다 접혀져 있어요. 접혀져 있는 게 아직 보여. 이렇게 반으로 접혀져 있고 두 번 접혀져 있고 세로로 접혀져 있고 어떤 사람 두 번 세 번 접은 사람도 있고 저런 투표지를 모아놓은 게 어떻게 그렇게 바빠단 새로운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 보세요. 이 투표지가 이렇게 이렇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모아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바빠닥에 1년 동안 변화 그렇게
대치가 있냐. 그거는 불가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지고 덮으려고 하니까, 이건 비정상도 대단한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되고, 초등학생들까지 다 이거 보여줘가지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는 불법자들, 강도 짓이거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까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 스캔할 때 이제 화면 나는데, 이번에 그 영등포에서 하는데, 처음에 흑백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표본을 만들어 넣더라고요. 근데 어디 빨간 도장 하나 축 옮겨가지고 다 척 붙이니까, 칼라 투표지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아주 도장을 다 저장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투표지를 만든, 이게 무슨 선거예요. 이거 하나도 확인도 안 되고. 우리 위조된 게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 방법까지 우리가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왜 인천, 검찰에서 이걸 압수를 안 하느냐, 압수를. 그렇게 압수수색 잘하잖아요. 압수수색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이거 선거부정 조사하는 서양기 목사님이라는 분, 여자 목사님인데, 그 집안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도 가져가고, 뭐 동영상 촬영에도 가져가고, 아니 그렇게 검찰이 그냥 조져대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은 그냥 실형을 주고 하면서, 진짜 부정선거 범인들에 대해서 왜 압수를 안 해? 선관위가 당장 압수하면 현장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다 밝혀지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지껏. 그리고 왜 검찰에서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검사, 저도 이제 검사 잠깐 했지만, 뭐 검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 상식인데 검사가 그 직을 위해서 검사를 임용을 해주고 월급을 주고 아주 권한을 주고 뭔가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검사들이 조사를, 대한민국 검사가 한 명도 없나요? 검사 한 명이 다 이런 수사할 자격이 있거든요. 왜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이걸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수부 선관위에 가면 연수갑을 거기에 보관해 놓은 것들 몽땅 압수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만큼 나왔는데 압수수색을 안 해.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분들 교사들이고 공무원들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누가 고백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연수구 그 송도 지역의 교사들 공무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야, 이거 사기다 하고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님 여기 계시니, 아까 인천에 어떤 원로 정치인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이번 레이스에서 대선 후보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경선 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 이렇게 해야지. 저대로 가면 그냥 자꾸 이제 황 대표님 같은 분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이제 뒷받침이 된다는 걸 우리 황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거 찍으면 또 금식하면서 이걸 5시간짜리 이거 비디오인데 뭐 밤새도록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출근해야 된다고 막 하시면서 이걸 찍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이걸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되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박지원 변호사가 우리 길을 이렇게 불어먹듯이 우리 황교안 후보님, 우리 대표님한테 길을 불어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한 이거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도 혁명을 해야 되고, 그거는 대선하고 상관없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기성의 썩은 정치, 썩은 언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바꿔지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당한 사람이 이렇게 좀 정당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